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클의 정우재 프로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셋업에 대해서 시작과 끝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제가 수천 명을 레슨하면서 단 한 명도 셋업을 올바르게 선 사람을 본 적이 없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통해서 올바른 셋업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여러분들은 절대로 프로들처럼 스윙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골프를 쳤던 사람과 나이가 먹어서 시작을 하거나 뭐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스윙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단 그립과 셋업만큼은 여러분들이 프로들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셋업은 7번 아이언 기준인데, 드라이버랑 뭐 웨지 같은 경우 조금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스윙을 할 때 필요한 7번 아이언 셋업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정면에서 봤을 때 셋업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이 스탠스 넓이를 잘 못 써시는 분들이 많은데, 7번 아이언 기준으로 이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어깨 라인이 떨어지는 곳, 여기가 떨어져서 발 중앙에 오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스탠스는 넓으면 넓을수록 안정감은 있어요. 안정감은 있지만 회전하는데 이제 불편하고요. 스탠스는 좁으면 좁을수록 안정감은 떨어지지만 회전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스탠스 좁혀서 회전을 더 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스탠스를 넓혀서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는 어깨 넓이만큼 스탠스를 서준다라는 거죠. 그 어깨 넓이가 헷갈리시다면 손을 편안하게 떨어뜨리고 손이 가리키는 지점 있죠. 이 지점까지만 발을 벌려주시면 어깨 넓이예요. 그래서 어깨 넓이는 이렇게 발 중앙에 어깨 라인이 떨어지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상체 정렬과 어깨 높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셋업을 했을 때 하체를 기준으로 상체는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립을 잡을 때 오른손을 내려잡기 때문에 어깨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상체는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여야 해요. 근데 여기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똑바로 서려고 하다 보면 어깨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 척추가 이렇게 꺾이게 되면서, 과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는 약간 오른쪽이 떨어져 있고, 이 어깨는 발 사이 라인이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어도 좋지 않은 거고, 왼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도 좋지 않은 셋업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볼 위치인데요. 볼 위치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운데에 두지를 못해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게 많이 헷갈리실 건데, 그냥 발 사이에 클럽 하나를 두고, 클럽 하나를 둔 다음에 셋업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발 사이 간격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우측에 두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운데 둘 수 있도록 라인을 항상 클럽이나 에이밍 스틱 같은 걸 두고 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볼 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앙보다 우측에 두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별하게 뭐 펀치샷을 친다거나 뭐 그런 기술샷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공은 거의 가운데 두는 게 맥시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스탠스, 어깨 넓이만큼 선다, 그리고 상체각 발 사이 중앙에 있고 오른쪽 어깨는 약간 떨어져 있게 둔다, 그리고 볼 위치 가운데 둔다, 여기까지는 정리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면에서 봤을 때 왼팔과 클럽은 일직선을 만들어야 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핸드 포워드가 되고, 여기 허벅지 사이 안쪽과 바깥쪽 중앙 정도에 이렇게 위치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심장 아래 손을 위치시킨다 라고 생각하세요. 셋업을 한 다음에 내 심장 아래에 손이 위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데요. 측면에서는 정말 고려해야 되는 게 많아요. 정면은 그래도 몇 가지 안 되지만 측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 숙이는 정도가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숙이는 정도, 과연 얼만큼 나는 숙여야 될까라고 헷갈리시잖아요. 자, 여기에서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면서 팔의 힘을 다 빼보세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팔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무릎은 편 상태로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 팔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바로 발끝 라인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상체를 이만큼만 숙이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많이 숙이면 어떻게 되냐면 손이 앞으로 나가요. 그리고 덜 숙이면 손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손끝이 발을 가리키게 된다면
팔이 지나갈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체 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숙였을 때 이 플렉션에 대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오늘 설명을 제외하고 카드로 있다가 영상이 끝나고 걸어둘 테니까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플렉션 유지한 상태에서 상체를 숙였잖아요. 그럼 손 위치, 발끝 라인 가리키고 정면에서 뭐 이런 것들은 다 무조건 신경 써주셔야겠죠? 거기에서 이제 무릎을 펴두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무릎을 얼만큼 구부리냐면 약간 살짝만 구부린다라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구부렸을 때 체중을 발 사이 아치, 발의 중간에 둘 수 있는 만큼만 살짝, 그러니까 정말 최소한만 구부린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기서 이 정도예요. 근데 저는 이게 많이 구부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무릎을 펴서, 많이 굽혀서 셋업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무릎을 굽혀야지 조금 뭔가 편하거든요. 상체도 일어나 있고 이런 자세를 많이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무릎은 많이 펴준 채로 셋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숙이는 정도 말씀드릴 때 손끝은 토우 라인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그냥 그대로 그립을 잡으면 돼요. 여기서 손이 너무 앞으로 나가게 되면 손목이 세워지면서 힘을 쓸 수 없는 포지션이 되고요. 너무 가까워지면 팔이 지나갈 수 없게 돼서 스윙을 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셋업을 했을 때는 토우 라인에 그대로 손을 위치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은 셋업을 했을 때 토우가 약간 들려있는 상태가 돼야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토우를 너무 이렇게 딱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 들려있는 상태에서 셋업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체는 이렇게 꺾이거든요. 꺾일 때 토우가 약간 내려가면서 임팩트가 되기 때문에 셋업을 했을 땐 토우를 약간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정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연습장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면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사각형 안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렬하기는 정말 쉬워요. 하지만 에이밍과 정렬은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셋업을 했을 때는 이 발끝 라인을 타겟 라인과 정확하게 평행하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발끝 라인이 타겟 라인과 정확하게 평행을 이루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무릎도 타겟 라인과 평행, 골반도 마찬가지고 어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정렬도 뒤틀리게 되어 있다면 스윙을 할 때 무언가 보상 동작을 만들기 때문에 정렬을 또 올바르게 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른팔은요, 왼팔보다 약간 뒤에 위치시켜주는 게 좋은데요. 정면에서 어깨 높이랑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팔이 앞으로 많이 나와 있게 되면은 어깨가 올라가면서 정면에서 봤을 때도 뒤틀리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른팔은 왼팔보다 약간 뒤에 위치시켜야지 백스윙을 이렇게 회전할 때 오른팔이 비켜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팔이 앞에 있다면 오른팔이 회전하는 길을 막고 있어서 백스윙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팔을 앞으로 내고 백스윙 해보고 뒤에 두고 백스윙 해보시면 어떤 게 올바른 동작인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셋업을 했을 때 어깨에 힘을 뺄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셋업을 했을 때 나머지들을 다 지켰고 마지막으로 턱을 들어주셔야 어깨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아요. 턱을 내리면 내릴수록 승모랑 견갑대는 따라 올라가면서 어깨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턱을 숙인 분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셋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턱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야 각이 한 160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공을 내 눈 중앙에 둔다라는 느낌보다 조금 더 이렇게 깔아본다라는 느낌으로 턱을 들어주시는 게 어깨 회전을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깨를 이렇게 펴두듯이 약간 가슴을 내밀어서 셋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팔이 내 흉곽, 이 립케이지라 그러거든요. 여기에 걸려요. 그게 아니라 약간 말아주듯이 해야지 팔이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셋업을 했을 때는 팔을 약간 뽑아내는 느낌,
내 몸에서 뽑아내고 셋업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절대로 어깨를 이렇게 해서 팔이 몸에 걸리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올바른 셋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지난 영상인 그립과 올바른 셋업만 잘 서시고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스윙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당분간은 물론 연습을 할 때 공이 잘 맞지 않고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그 불편한 느낌이 편안해지고 나서 여러분들의 스윙을 확인하게 되면 정말 놀랍게 스윙이 많이 발전하시게 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연습하고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스윙에 대해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클의 정우재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